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제 동아일보사 앞에 네, 시청광장 앞입니다. 네, 초심님하고 오늘 집회에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초심님이 여기다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죠? 여기 자유연대 자유연대 텐트인데요. 쉬워 이거. 불법을 저지르면 당신들 말도 안 되죠. 여기 천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비켜줘야 돼요. 네, 비켜줘야 되는데 지금 안 비키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자유연대 천막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게 박원순 시장 뭐 박주신을 찾아라 그리고 뭐 드루킹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예, 이쪽 천막에서는 예, 저희는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비온대 들어와 저녁에 대신에 어디로? 아니 여기 앞에다 하면 안 돼? 사람도 아니게 치워야 돼요. 지금 안에는 지금 비상이 났죠. 예. 비상 걸렸습니다. 전화하고 아, 누구 와라 이러겠죠. 네. 천막 철거를 왜 안 하죠? 네. 한번 여쭤볼까요? 아, 그 앞에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천막은 철거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철거를 왜 합니까? 아, 이제 저희가 여기 집회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합법적으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우리도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합법이냐? 우리는 이제 철거다 이제 한 번. 저기서는 막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네요. 저 철. 있다. 예. 저 불법에 우리가 선집해라. 예, 우리가 선집해다. 예. 그러니까 치우라고 오늘 지금 구청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 얘는 치워라.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전부 이거 우리가 이제 된 저기 자 모레는 수만 명이 오니까 좁으니까. 네. 치워라. 올해는 수만 명이 올 예정. 저희가 이제 선집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곳. 이 천막은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관할 그 천막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갈 곳이 구청이라서요. 구청이라서 이제 구청이 오늘 공휴일이죠. 6월 6일 현충일. 예, 오늘 공휴일에서 칩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이제 종로구 구청에 가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겁니다. 예. 이거 빨리 철거해라. 근데 이건 불법인가 알면서 여기 있는 걸 보호해주면 이거는 법치국가가 아니야. 경찰이 하는 일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지금 싸움 날까 봐 하니까 일단 마찰방 잡고 일단 불법 그러니까 마찰해도 네. 불법인 건 일단 불법인 걸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불법인 거 없고 예. 잘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자유연대 사람들 오시나요? 곧 와요? 예. 여기 이제 비상 났죠. 여기도. 아니, 대한의 옥당. 대한의 옥당이요? 와, 들어보니까 이제 대한의 옥당에서 여기 지원 온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저희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희는 괜찮아요. 일당 100이니까. 일당 100. 저희 쪽수 너무 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0이니까 괜찮아요. 아, 큰일 났네. 네, 대한의 옥당 분들이 지원 나온대요. 아, 나오면 뭐예요? 우리는 정당한 네, 저희 신고를 해서 하는 거고 네.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니까 네. 저희는 정당하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너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경찰관들 자기들 오해. 예. 경찰관들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수도 없이 이제 못 하는 거야. 아무 그렇지, 그렇지. 없이 얘기를 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아니다. 예, 단지 경찰이 구청에 연락해서 빨리 철거하라 촉구를 할 수 있는데 직접 집행을 못 한다는 거. 예. 파출을 못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아, 철거를 못 하고 이쪽도 지금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인데도 철거 못 하는 이유가 경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때문에. 이건 순전히 종로구청 소관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바뀐 걸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쪽 이제 자유연대 천막 관계자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구청 직원이 와서 철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알아서 해라. 예.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세 번 예. 계곡장을 보내야 돼요. 아. 세 번 계곡장을 보내고 무조건 철거하는 게 의미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철거를 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거죠. 면적만큼 과태료를 계속 네. 1년에 두 번. 네. 그러니까 과태료를 1년에 두 번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게 지대한 공공의 질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철거를 예. 하는 건데 용역을 철거하는 건데 요즘 이제 용역을 잘 동원 이건 지금 네. 용역을 잘 동원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용역 동원 중에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용역을 대체해서 안 쓰려고 합니다. 네, 그
이게 민주주의 좀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불법 철막들이 여기저기 강화물에 난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예, 예. 그럼 이제 대한애국당 분들이 여기 지원 온다고 하세요. 네. 올 것 같아요. 아, 국립군가 틀으시네요, 조심님이. 국립군가. 앞으로 이곳에서 3일간 저희가 이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예, 지난 강화문 혹시 시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사주 들러서 예, 집회에 참가해 주시고 예, 초심님한테 응원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지에 전부 다 뭐 천막을 쳐놓고 그냥 그런 것 좀 그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거는 예, 사실은 예, 예. 현행 법으로 예. 이제 헌법 21조에 예. 의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예. 천막 치는 거는 경찰에서 허용을 안 해요. 예. 천막은 집회 용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무슨 뭐 피켓 이런 현수막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천막 치다가 도로법으로 기소를 두 번 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천막 쳤다고 기소돼서 벌금을 물었고 지금 강남구청장 신현희가 나를 또 도로법으로 기소해서 재판 한번 받은 이런 일들이 있고 이거는 그냥 천막 친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회를 먼저 신고했는데 걔네들이 안 치워주는 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누군가 이런 험기에 들어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 또 촛불 시민 민주 시민들을 향하는 어떤 행동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다. 네. 지나가면서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막 여기 지나가다 보면 참 웃겨요. 문재인 개새끼 뭐 박원순 뭐 저기 아들 찾아들어 신명수를 하는데 박원순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승태 구속 지명수배 한 거는 그 당시 양승태는 혐의가 있었고 구속까지 돼서 했는데 이네들은 자기들이 감정에 거슬리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 그런데 앞으로 내가 오늘 지금 최정을 열심히 좀 해주세요. 빨갱이라고 나한테 하는 사람은 바로 고소를 해서 민사소송해서 네. 바로 계좌 압류까지 들어갈 거니까 확실히 좀 약을 올려서 빨갱이라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한번 들어가요. 예,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판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기 3억 정도 빨갱이라 해가지고 네. 미국 LA 법정에서 3억 정도 25만 불 25만 불 물어라 했으니까 우리도 한 1000만 원 정도 물은 일이 있어요. 우리도 빨갱이라 하면은 고소를 하고 네. 민사소송까지 하면서 바로 계좌 압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한번 치고 지금 해지원 지시를 응징하는 응징 집회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전부 집회신고한 자리예요. 예. 집회신고는 선집회와 후집회가 있고요. 선집회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로경찰서에서는 후집회 저 자리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자리인데 치워주질 않아서 내일 일단 종로구청에 오늘 놓기 때문에 예. 내일 종로구청한테 불법 천막 치워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시비를 걸고 네. 이런 상황이다.
정말 어떤 법도 지키지 않고 어떤 도덕도 없는 저런 그 박근혜를 추종하는 김상진 같은 무리. 김상진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직책도 있는 그런 인간이죠.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무슨 저 있어요. 그 네. 온라인 무슨 무슨 네. 하는 게 있는데 네. 정말 이런 그 김상진 무리들의 지금 어떤 그 폐륜지 이걸 응징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좋습니다. 내가 모욕 당하고 욕 먹는 거 아무 상관 없고요. 나를 욕하고 모욕을 줄 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해른 짓을 경멸을 느끼고 정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우리는 이성을 찾아서 평화롭게 내일 모레까지 이곳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네. 뭐 여러분들 오늘 집회는 조금 더 시작하면은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유튜브 시청자들이 무슨 댓글을 달아주면은 함께 읽어주고 그렇게 가자. 네. 이런 거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